네, 현재 오버워치 방송을 진행 중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버워치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해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라이젠 5600의 지금 방송 상태를 보시고 계시고요. 옆 모니터에서는 오버워치 지금 플레이 중이고요. 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오버워치 방송하는 그 프리샷, 아프리카의 프리샷 화면으로 해서 1080p 그리고 8000kHz에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방송이고요. 한마디로 1080p 1방송에 라이젠 5190으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CPU 사용률을 보시겠습니다. CPU 사용률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여기 지금 47% 오버워치 방송 중이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로 와볼까요? 네, 지금 오버워치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CPU 사용률 8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프레임은 보실까요? 네, 147프레임입니다. 지금 150프레임.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좀 멀리서 촬영해 볼까요? 네, 멀리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140대 프레임에 보이시죠? 네, 140프레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에는 방송, 진행 방송, 네, 아프리카 방송, 그리고 에버미디어, 네, 캡처보드를 통해서, 네, 지금 에버미디어 캡처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버미디어 이 녀석이 지금 방송 장비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총괄 녀석이죠. 총괄입니다, 총괄. CEO 이사입니다, 이사. 우리 집 이사야. 네. 네, 게임 방송 진행 중이고, 예, 시작됐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프레임은 지금 130프레임 나오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쩔 수 없이 그 방송을 하게 되면, 1PC로 방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그 프레임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죠. 약간 떨어지는 수준. 왜냐하면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네, 렌더링을 통하기 때문에, 네, 프레임은 약간 하락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반드시 방송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좀 낮추거나 그렇게 해서 플레이하시는 경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150대 프레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겐지가 오래된지 뭔 소리야? 겐지가 오래된지 뭐야? 겐지가 뭐 오래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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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잠깐만.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CPU 로드율은 지금 66%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CPU 로드율이 있죠? 지금 3.9기가 오버클럭한 상태고 라이젠 5 1600, 네, 지금 6코어 지금 코어를 엄청 많이 갈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송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요. 방송하려면 CPU 코어 스레드가 많은 CPU가 오히려 강점으로 내세울 수가 있긴 합니다. 네, 그만큼 라이젠으로 지금 게임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1080p 방송이고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도. 야, 어디였어? 겐지가 우리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아, 나 진짜 참고 중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방송했을 때 얼마나 그 로드율이 올라가고 1080p 방송했을 때 얼마나 로드율이 올라가고 얼마나 게임 방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은 지금 제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게임 로드율에 따른 어떤 형태가 이제 보여주는지 그런 것만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프레임이 135프레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120까지 떨어졌죠? 근데 화면은 정말 부드럽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거의 풀옵션입니다. 상태는 안티만 제거한 풀옵션 그 상태. 어우, 뭐야 이거 벌레들. 네, 잡혔어. 네, 지금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게임 방송은 못해도 됩니다. 잘한다고 무조건 방송이 아니야. 네, 못해도 됩니다.
네, 지금 로드율이 지금 한마디 로드율은 평균적으로 한 65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램 같은 경우는 16기가 꼈는데 지금 47% 먹고 있습니다. 라이젠은 지금 64%까지 올라갔죠. 결론은 65에서 70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게임 방송 같은 경우는 프레임은 한 140대 프레임 평균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보면 됩니다.